여수는 우리들이 본향이지. 아버님 고향 본향.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은 꼭 자기 본향에 기도를 가거든. 그래도 여수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간지 오래됐다. 지금 한두달 넘었네. 항상 기도를 가지. 몇 살이야? 저 이제 32입니다. 뱀띠? 네, 너 성씨가 뭐야? 뱀띠요. 윤진이요. 박평윤 씨야? 네. 어머니는? 어머니는 김씨야. 어디 김씨인지 모르지? 세김자로 만나요, 본, 본, 지금. 본. 아, 그건 이제. 그러니까 박평윤 씨, 파평. 파주 쪽에 파평 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아, 그거는 본가. 잘 엄마가 또 밑꼴랑 한명 있는데 그걸 몰라? 아, 요번에 귀에서 요번에 알려줬으니까 꼭 엄마 어디 김씨인지 알고 살으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결혼 안 했잖아. 네, 아직 못했어요. 네 마누라가 예를 들어서 뭐 김씨다 이런 뭐 김해 김씨인지 김영 김씨인지 의성 김씨인지 뭐 있으니까 아, 네. 이게 본이라는 거는 우리 조선은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해. 왜냐면 그 집안에 내력들이 있으니까. 너는 왜 길을 잘못 갔니? 음식 같은 거 아니야? 먹는 거에? 네, 먹는 거. 뭐? 빵 쪽에서 일하고 잘못 갔지. 잘 맞는 거 같으냐? 있어요. 그래, 어릴 때부터 이제. 페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잘 맞냐는 거는 제가 제빵이잖아, 그런 네, 쪽이라. 맞아요. 그걸 비약하는 게 아니야. 비약하는 게 아니라, 니하고 그거보다는, 그것도 물론, 그건 요리, 조리 요리? 그쪽하고는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지? 네, 그쵸. 요리랑은 조금. 요리 쪽이 어떻게 보면 니가 더 맞는 거지. 아, 제가요? 생일이 언제야? 4월 19일이요. 양력 음력. 양력이요. 지금 마음이 많이 산란해. 이걸 계속해야 될지, 바꿔봐야 될지, 이직을 해야 될지, 뭐 이직 해야 조금. 될지. 변화의 시기가 와 있는 거지. 궁뎅이가 들썩들썩. 근데 마음은 가야 되겠다, 옮겨야겠다 생각은 드는데, 뭐라 해야 되나. 마땅하게. 네가 눈에 쏙 드는 데가 없단 말이야. 네, 맞아요, 지금. 꼭 옮겨야겠니? 아니, 꼭 옮기자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제가 있는 것보다 좀 괜찮은 데 있으면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권하고 싶지는 않아. 아, 너가 삼재라는 건 알지? 그래요? 예, 네, 알고 있어요. 삼재는 3년 동안 우리가 삼재팔란이라 하는데 세 가지의 화재, 천재로 물, 불, 바람. 그리고 여덟 가지의 판란에서 저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3년간 재수가 정말 없다는 거야. 근데 너 같은 경우 뱀띠잖아. 기사생이잖아. 더더욱 악상되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그냥 지금의 현 위치에서 욕심 안 내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 바람이 들어와. 가만히 있어야 더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페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받는 페이보다 한 50만 원이라도 더 준다 그래요. 누구라도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 모르긴 몰라도 그쪽 계통이 이직률이 심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주 너도 옮겨 다니는 게 보여지는 거 보면은 옮겨 다니는 것 같다잉. 근데 지금은 옮겨 가봤자 돈 쪽으로 50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가 스트레스 쪽으로 일 쪽으로 몸 고달픈 거는 더 커질 거야. 이해가? 그냥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가장 큰 거는 금년에가 더안 좋아, 작년보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냥 지금에 있는 곳에 그냥 있고 정말 옮기겠다면 내년에 옮기라고 싶어. 내년에는 그래도 나가는 삼재, 내년은 그나마 좀 낫거든. 아, 네, 어차피 꼭 옮겨야지는 아니고. 넌 근데 모태솔로야? 아니, 모태솔로는 아니고, 어릴 때는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눈 시게 사지도 멀쩡하고 몸도 좋은데 왜 그렇게 여자 구경을 못하고 살아? 그 주방에 그 빵집에 그 엄마 맨날 오븐 앞에만 있으니까는 밖에 안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니네 맞아요. 일찍 나갔다가 일찍 끝나잖아.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노력 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만나보고 살아. 모태솔로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오.
언제 연애 보고 안 해봤어? 4년 전에. 해부 살아. 해부 살아. 만나보고 살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어디에 취미를 두고 어디에 지금 네가 32살이면 지금 막 친구들하고 산으로 들러 휴일 되면은 뭐 요즘 애들은 막 펜션도 얻어서 아니면 여행도 단체로 막 휴가들 맞춰갖고 막 이러고 가잖아. 그 단어가 너하고 너무 멀어. 멀어서 하는 얘기야. 이제 32살이면 앞으로 살아갈 것도 창창이지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결혼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럼 친구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도 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단절을 하고 사는 얘기란 말이야. 예,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좀 밝게 살아, 밝게. 그 직장 문제는 됐고 또? 아니, 제가 좀 결혼이라든가 이런 좀 있나 나중에라도. 그 전에 만났던 애한테 네가 까인 거지. 그 마지막에 만난 애한테? 아니요, 그때는 제가 그냥 안 맞는다고 생각 들어서 그냥 공항 만나자고 얘기하고 나서. 네가 찼어? 아, 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때가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야. 너가 뭐 빵 같은 거 제빵 해서 알지만 반죽만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발효도 할 것이고. 그쵸. 응? 그리고 또 이제 뭐 해서 만들어서 또 첨가할 거 첨가하고 해서 오븐에 넣고 또 미식 뭐 또 시간이 걸려요. 빵이 익을 거고 모든 게 때가 있잖아. 그쵸. 처음에 그부터 빵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 내후년쯤에나 장가 간다 소리 나오니까 빠르면 서른대, 네. 늦으면 서른다 저들 갈 거예요. 차남이냐? 네? 차남이냐고. 장남이냐? 장남이야? 아, 예, 장남이요. 위로는? 누나 한 명 있어요. 남매? 네. 하프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6공년생이시니까. 5,6년생? 60. 60? 네. 아, GT? 경자생? 네. 금년에 환갑이시네? 네. 어머니는? 어머님도 똑같이 60년생이세요. 니네 아버지보다 니네 엄마가 극성생이구나. 엄마 무슨 일 하셔? 어머니는 이제 저희 아버지 일에 그 사무부 쪽으로 이렇게 잠깐 도와드리시다가 이제 집에 집안일 거의 하시고. 아버님 무슨 일 하시고? 아버님은 유통업 하고 계세요. 네. 뭐 대리점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예,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너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아버님 생신을 알 거 아니냐? 모르지, 네. 시켜. 아니, 날짜는 음력이시라고. 음력 언제? 6월 17일이요. 아버지만 보면 철저하게 자수성가거든요, 아버지는?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너희 아버지의 트레이드가 그러니까 61살이면 요즘에는 젊으신 건데 그 61살같이 안 보인단 말이다. 그거는 뭐 당신께서 고생하신 세월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다가 아버지가 지금 환갑이시면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 자주 찾아뵙고 넌 따로 살아? 넌 어디 살아? 저는 서초동 회사 숙소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아, 네. 하긴 그 벽제 쪽에 계시면 거기서 출퇴근하기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 아니, 조금 무리가 있을까 봐. 당연히 무리가 있지. 니네 새벽에 나갈 거 아니냐. 네, 새벽에 나갔어요. 엄마, 아버지도 경자생이시고 두 분 다 경자년에 충에 충을 맞는 거니까 아버지도 사업적으로 건강 쪽으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조심해야 되는 형국이고 결혼을 해. 아, 다행이다. 장가는 갈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직장 그대로 있어. 아, 네네.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빵집 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너 운이 그때 다 들어올 거야. 언제? 2년 후에. 짧게라도 네 거 꼭 해. 그러면 슬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당연하지. 목도 좀 봐놓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 오기를 잘했어. 이제는 너한테 앞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지만 네, 이제부터는 네가 빵을 하나 구면서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도 나중에 빵집을 함께 하겠다는 꿈으로 너가 시작을 한 거잖아. 네, 그쪽이. 맞아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하나 만나도 뭐 밀가루를 가져오는 사람도 나중에 네한테 네가 그 사람한테 물건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니네 가게 와서 빵 사가는 사람도 네가 빵도 진열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어디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을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일만 하지 말고 이제 이왕이면은 뭐 사장 그 업주들이 안 가르쳐 주겠지만 매일 매입이나 매출 그게 중요하잖아. 뭐 밀가루가 뭐 밀가루 취급하는 대리점이 뭐 A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업체가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는 뭐 밀가루 뭐 미국산인지 뭐 호주산인지 또 그것도 틀릴 것이고 뭐 얼마에 들어오는지 이제는 그런 걸 네가 좀 배워. 빵도 은근히 재료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하고 너만의 거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뭐 기성화돼 있는 너네가 네가 속해 있는데도 파는 것만 중점적으로 만드는 거잖아. 네, 맞죠. 이제는 여기서 탈피해서 네 스스로 네만의 빵집. 그러니까 네가 뭐 만식이야. 그럼 만식이 빵 해가지고 네만의 그런 빵을 컨셉을 하나 네가 만들어 보라는 거지. 네가 독립했을 때 다른 가게에서 안 하는 우리 집만의 만식이 내 이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게 네가 준비가 잘 되면 2년 후면은 시작이 될 거고 싫든 좋든 부모님의 기대치가 굉장히 커. 네가 이제까지 제일 잘했던 거는 32년 살아오는 동안 부모님들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어도 크게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옳고 바르게 잘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기대가 커. 근데 은근 이거는 뭐 뭔 얘기다만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부모님하고 너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서로 부딪힘이 있어. 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게 낫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너한테 꾸중을 하고 매를 들어줬어 어렸을 때 네. 그럼 엄마는 말려줘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래. 너네 집은 같이 때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렸을 때 얘기한 건데 그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너를 낳아주신 소중한 세상에 또 안 계시는 너희 부모님은 딱 정해져 있잖아. 소중한 분들이지만 같이 있어서 엄마 아버지하고 네가 좋은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이해가지? 네. 모르긴 해도 네가 사회생활하고 너도 좀 32살이지만 그냥 아빠 앞에만 가면은 그 눌린다고 해야 되나? 기? 그게 너무 아빠한테 어려서부터 그게 너무 많이 작용을 했나 봐. 그러니까 훈육 같은 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아버지한테 그런 걸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훈육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옳고 바르게 착하게 큰 거야. 구석은 있지만 나중에 내가 장남으로서 결혼해서 늙으신 부모님들은 네가 부양을 해야겠다 이런 효도하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야. 같이 있으면 안 맞아서. 같이 있으면 안 맞는다는 거는 부딪힘이야. 부딪힌다는 거는 서로 깎이고 깨지는 거고. 좀 저도 그렇게 생각. 그게 더 상처니까. 그리고 괜히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그런 생각도 버리고 여자 혹여라도 인연이 생길 거니까 엄마 아빠 모시고 살까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니만의 삶은 살아. 앞으로 만날 여자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혹시? 조심하는 것보다 지금은 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많이 만나보고 소개도 받아보고 해. 아, 네. 나는 이걸 왜 권하냐면은 정말 나중에 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알겠지? 아, 그렇죠. 그렇지. 근데 너는 너무 없단 말이다. 네. 너 진짜 너는 내가 형이 너 이제까지 교제한 게 여기도 안 들어와 임마. 아, 맞아. 너 이것도 많이 쳐주는 거야. 너 그래서 내가 못해서 그러냐고 내가 물어 얘기를 한 거고. 만나봐.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뭐 뚱뚱한 여자도 만나보고 날씬한 여자도 만나보고 성격 좀 있는 여자도 만나보고 뭐 따뜻한 여자도 만나보고 다 만나봐. 한 번을 만나건 두 번을 만나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니도 모르게 경험이 돼서 정말 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네가 더 잘해줄 수 있게. 괜히 뭐 네가 지금 연료문은 아닌데도 그런 거 세워줄 정도는 아니니까 괜히 갖추고 있지 말고 만나고 살아. 얘기했듯이 또
그 인연과 네가 움직일 수 있는 네만의 사업 같은 것도 그 시점에 같이 올 거니까 이제는 무던하게 그냥 시간 보내고 수동적으로 시킨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스스로 개발도이라는 것도 해보고 경영이라는 걸 거기서 이제 조금씩 배워보라. 그런 쪽. 이제 뭐 그러려면 이제 밀가루 가져오는 업체, 설탕 가져오는 업체, 뭐 가져오는 업체. 그 직원들하고도 그 배달을 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도 그냥 우리 가게에 그냥 물건 배달 온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중에 내가 가게 할 때 내한테 물건을 줄 사람이다. 그냥 네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거지. 종업원의 마음하고 경영자의 마음하고는 틀린 거거든. 엄청난 비대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너 분명히 2년 후에 네가 해. 그런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는 거야. 오케이? 아, 네. 효도는 항상 하라고 해. 근데 효도는 별거 없어. 네가 잘하고 있고 부모님 걱정 안 시키는 게 효도야. 아, 네. 그리고 부모님들 기운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뭐 요즘에는 뭐 내가 뭐 쿠팡 광고는 해주는 건 아닌데 쿠팡에도 홍삼 팔고 뭐 좋은 거 많더라. 아버지 이거 좀 드세요. 엄마 이거 좀 드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쉬는 날 뭐 사갖고 가든가 아니면 배달이라도 좀 시켜서. 왜냐면 기운들이 많이 노인네들이 이제 노인화 됐어. 너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부모님 좀 챙겨드리고 그래. 힘내고 살아. 아, 네. 감사합니다. 얘기했지. 모든 게 준비야. 연애도 하라는 것은 꼭 지금 결혼이 아니라 정말 네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은 경험이 있어야 네 사람한테 더 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모태솔로는 필요 없어. 알겠니? 네. 그리고 이제 경영 같은 것도 이제 네 일을 할 거니까 배워가고. 이젠 종업원에서 경영자의 마인드로 바꿔서 니를 준비시키라고. 너를. 또. 지금 시기에 제가 뭐 좀 조심해야 될 게 좀 있나? 얘기했잖아. 운세가 사나울 때는 네. 안 일어날 일들이 생겨. 길 사지 멀쩡하고도 힘 좋잖아. 아, 네. 근데도 갔다가 자빠지면 어디가 깨진다든가 불라진다든가. 네. 그러니까는 일할 땐 집중. 쉴 때는 그냥 집에서 푹 쉬되 움직이지 말고 가급적. 아, 움직이지 말라는 거는 행동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장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 아, 삼재, 세 가지의 재와 여덟 가지의 난이 생긴다는 게 삼재 팔란이거든. 그 중에 특히 네가 벤티 기사생이란 말이야. 더더욱 안 좋고. 이럴 땐 또 억울한 일도 생겨. 너는 정말 일 잘하고 너는 잘못이 없는데 옆에 사람 뭐 동료가 잘못한 게 네가 잘못한 거로 또 일이 또 이렇게 또 진행이 돼. 그냥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항상 조심해야지. 금년은 더더욱, 내년은 조금 나아. 아까 얘기했잖아. 네가 지금 모든 게 불투명하고 이 얘기 불투명하다 보니까 너도 모르게 불안감이라는 게 괜히 있어. 하루하루 뭐 살면서 한 달에 월급 받는 건 똑같지만 이렇게 문제가 살아올 때는 너도 모르게 너 스스로 항상 불안하다. 이 불안한 거는 너의 기운이 3년간 안 좋게 만드는 거거든. 왜? 다음번에 더 튼튼해지게 하려니까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더 튼튼하게 만들라니까. 경중에 겪어본 과일들이 더 이쁘고 당도도 더 좋아. 경중에도 안 겪고 하면은 생긴 것도 별로야. 무공해라 그건 좋을지 모르지만 병도 와도 보고 아파도 보고 깨져도 보고 불라져도 본 것들이 나중에 더 잘 되는 계기니까 걱정하지 마. 넌 잘 될 거야. 아, 세상에서 지금 다들 우리네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이러니까 찾아오는데 너 오늘 찾아왔다면은 괜히 왔어. 너 괜히 형 입에 단내나게 하는 거고 지금만 삼재가 내년에 다 끝날 것이고 그 후년부터는 굉장히 너가 나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네가 이런 마인드가 생길 정도로 좋은 일이 많아. 아, 네. 그때를 준비해 지금은. 아,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가. 네, 감사합니다. 가자.